갈라디아서 강해를 사실 오늘 마치려고 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담아진 내용도 많거니와 또 마지막 부분은 좀 독립적으로 예수의 흔적, 과연 우리가 예수의 흔적이 뭔가에 대해서 좀 따로 설명을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음 주까지 스무 번째로 갈라디아서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11절을 보십시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앞을 좀 보실까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시력이 점점 약해져 갖고 후에는 거의 안 보일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바울의 시력 탓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시력이 나빠져 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큰 글자로 썼겠죠. 아시는 대로 바울은 아주 심한 안지를 앓고 있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육체의 가시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큰 글자로 썼을까? 굳이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이런 문장을 명문화시켜서 남길 이유는 없어요. 크게 쓰면 되지. 뭐 내가 큰 글자로 썼다라고 명문화시킬 필요가 굳이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밝히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좀 그 당시 관례 또 자료 문헌들을 찾아봤더니 눈이 나빠져서 큰 글자로 쓴 건 맞는데 이 당시 1세기 사람들이 큰 글자로 쓸 경우에는 꼭 눈이 나빠져서만 쓰는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큰 글자를 썼는가 하면 첫째, 중요한 내용이거나 또는 강조하고 싶을 때 큰 글자로 쓰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자 쪽의 해석이 오늘 본문에서는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하루에도 이제 십수 통씩 메일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키워서 메일을 보냅니다. 또 그것도 안심이 안 되면 밑줄을 쳐요. 그것도 안심이 안 되면 빨간색으로 덧칠을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유독이 그 강조점을 볼 수밖에 없죠. 바울은 지금 어떤 그런 심정으로 글씨를 크게 썼다라고 기록을 하면서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궁금해지죠.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길래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큰 글자로 마지막 부분을 그가 기록을 해야만 했을까? 우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2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자, 여기 좀 알듯 모를 듯한 애매한 문장 표현이 12절의 해석을 좀 어렵게 합니다. 도대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다. 누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냐? 아니면 갈라디아 교인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바울을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이 주어가 어디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먼저 정확하게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강의를 지금 20여 차례 가까이 진행을 해오면서 배경을 설명할 때 한 두세 번 강조했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죠. 바울이 이곳에 둘러서 순수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요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것이 바울이 담아서 전했던 복음의 전부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원래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복음을 전하고자 떠났죠. 근데 풍문에 들려오는 소식 하나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 유대 본토로부터 올라온 어떤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선생님이 전한 복음에다가 더하는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지금 큰 신학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예, 유대 조상들의 대표자격인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모세의 율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느냐, 그것은 틀렸다. 우리 조상 중에 모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르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중요한 흔적이 하나 있다. 그것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안심이 될 거 아니냐 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판단할 때, 아이,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좀 그 바울 선생님이 전했던 것은 너무 쉽더라. 너무 단순한 것 같고. 근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논리성도 있고 더 합리적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싹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극심한 구원론에 대한 신학적 혼란을 겪고 있던 차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 아프게 소식을 듣고 바울이 붓을 든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첨가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제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든지 어떤 우리의 인간의 공로와 능력이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든지 라고 가르치거나 설명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의 고난을 무력화시키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설명을 듣고 그런 시각에서 12절을 다시 읽어보라고요. 자, 전체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이제 이해가 선명하게 되죠? 만약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인간에게 어떤 여지가 있거나 어떤 공로가 있거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의의가 있어서 그거를 촉진시켜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십자가는 우리의 도우미 역할밖에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여지나 근거나 의의가 0.1%도 존재할 수 없었고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제물로 죽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었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의 무슨 교양 과목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의 종교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도대체 이 거짓 교사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왜?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글 말미에 의도를 폭로시킵니다. 드러냅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죠. 보통 그런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하지만 자기네들도 안 지킨다. 왜?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고 공고한 일이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생존했던 시기에 제일 경고와 질책을 받았던 대상이 율법 선생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변되는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 왜 그런 경고를 했을까요?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삶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그들의 가르침에 짓눌린 숨도 못 쉬고 살아갔던 율법의 엄청난 조항과 규례에 묶여 살아갔던 당시 사람들의 그 곰피반, 핏기 없는 창백한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초대의 말씀을 남기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뭐 돈 때문에 고생하고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의 멍에 꽉 눌려있는 당대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늘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나아가서 이들의 의도가 두 번째로 드러나죠.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례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몇 명 세례 할례 줬는지 알아? 이번에 100명 줬어. 이거 전부 무슨 논리예요? 세력의 논리고 숫자의 논리예요.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내가 몇 명 할례 줬다. 나의 가르침을 따라도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다. 이거는 예수의 제자가 된 겁니까? 사람의 제자가 된 겁니까? 사람의 제자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제자를 만들거나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요. 또 교회에 맞는 제자를 만들어요. 성경은 그런 가르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우민화돼가지고 맹목적으로 주의 종들을 잘못 추종하거나 무조건 순종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죠. 한국교회가 그 폐해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너희 할례 받은 그것으로 자기들을 자랑 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1세기 때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오늘도 교회 안에 주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목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런데 그 밑에는 결국 자기 의의를 근거로 한 자기 자랑이 아주 빼곡하게 교묘하게 감추어지고 있죠.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어떤 성공의 결과물이 났을 때 이 본성 속에는 나도 그 영향력 중에 하나
역할을 했다라고 숟가락 하나 얹고 싶은 게 우리 본성입니다. 과거에 이제 저희가 그 중학교 들어갈 때 뺑뺑이를 돌렸어요. 은행을 추첨을 해가지고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 전까지만 해도 전부 중학교 들어가려면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 권력자의 아들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간 전부 무시험. 그것도 8월 달에, 6학년 8월 달에 선언이 됐어요. 8.15 광복보다 더 기뻤어요. 야, 이제 과외 공부 안 해도 되고, 이제 무시험이니까. 이제 은행을 뺑뺑 돌려서 숫자로 추첨해서 들어가니까. 그런데 어떤 엄마가 그 당시 명문 학교였던 K중학교를 아들이 들어간 겁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그랬더니 어느 엄마들 모임에 가서 그 K중학교, 경기중학교를 얘기합니다. 들어간 아이의 엄마가 그 많은 엄마들 앞에서 그랬답니다. 아이, 실력은 어쩔 수 없나 봐. 그랬대요. 아니, 은행을 뺑뺑이 돌려가지고 들어갔는데 무슨 실력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뭔가 자기 쪽에 근거를 잡고 들이밀거나 찾고자 하는 게 인간의 그 뿌리 깊은 교만에서 기초한 자기 자랑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또는 율법 교사들에게 감추어진 의도였어요. 바울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의미와 배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이 교묘하게 드러나죠. 자기 자랑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피차 일꾼들은 이 덕목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전개시켜 나가죠.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어서 자랑할 게 사실 많은데, 우리 애들도 잘 나가고 자랑할 게 많은데,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또 드는 거예요. 많은데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눈치를 못 채고 아멘 그러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앞에서. 응? 타이밍을 잘못 맞춘 거죠. 여기서 이 이야기는 나는 돈 자랑도 할 수 있고 권력 자랑도 할 수 있고 자식 자랑도 할 수 있는데 자랑 안 하고 난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 이건 정말 배설물이더라.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 우리 고난 중간에만 이 찬송을 불러서 잘 모를 텐데, 짧은 찬송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 1절 2절만 한번 목소리로만 찬송을 불러볼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여러분,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은퇴 후에 더 유명해진 대통령이 한 분 계시죠?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현직에 있을 땐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이분은 지금까지도 아주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느 인터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기자들이 이렇게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은퇴 후에 일인데, 각하께서는 평생에 참 감사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뭡니까? 예. 먼저는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 봉직한 것과 다음은 나라에 영예가 걸려있는, 개인적으로도 영예지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과 특별히 지혜로운 아내를 허락하신 것, 이 세 가지가 참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예기치 않는 엉뚱한 대답이 지미 카터의 입에서 말해진 겁니다. 한참 잠시 뜸을 들이다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게 가장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교회 집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분이 대통령 했던 사람이에요. 네? 내가 교회 집사로 부름을 받아서 평생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을 가장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특별히 제게 목공의 은사를 주셔서 은퇴 후에 평생 집 없는 가난한 떠도는 인생들을 위해서 움막을 지어주고 집을 지어준 것, 그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가장 감사합니다. 이게 카터 전직 대통령의 자랑이요,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이걸 요약해 보면 뭘로 귀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 외에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해봤어요. 최고의 상도 받아봤어요. 의미 없더라 그 말이.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진짜 복음이 주는 자유가 뭔지를 누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예수를 내 구주로,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서도 우리는 아직 어디에 두 발을 딛고 뭘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죠? 돈, 권력, 명예, 이성, 가족, 이런 가치가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돈이 주는 매력 쏠쏠하죠. 이건 그 매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 돈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은 기도할 때 그런다 그래요. 하나님, 전 돈 없으면 죽어요.
우리고 기도한대요. 솔직한 권사님 같아요.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위로를 줘야 몇 년을 주겠습니까? 70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정말 눈깜빡할 사이보다도 짧은 시간입니다. 권력? 현직 대통령하고 밥을 먹어봤는데 그거 길어야 5년 합니다. 5년이면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 5년도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여기 지옥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지위를 받아야 돼요. 다 검열을 받아야 되고,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봐야 그 권자도 5년이에요. 여러분, 명예. 명예가 주는 맛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걸 누리더라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거를 경험해 보니 이건 정말 바울의 표현처럼 배설물 저지르고 나서 그걸 기억하거나 아까워하거나 돌아볼 사람이 있어요? 그것과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과 같더라. 그게 정말 남는 건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더라.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누리게 되냐면 자유.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 앞에서도 두려울 게 없어져요. 아무리 돈이 있는 사람이 앞에 있어도 꿀릴 게 없어집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이 가치와는 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권력이 와요. 때로는 돈이 와요. 그래도 그거를 기초하고 그거를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아, 저분이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저걸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다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안 무너져요. 아, 저분이 돈과 명예 때문에 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설적인 환경을 만들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통 바울이 기록한 표현대로라면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돈이 그 사람을 흔들지 못하더라고요. 무너진 명예가 그 사람을 흔들지 못하더라고요. 눈 하나 까딱을 안 하더라고요. 이미 잘 살고 못 사는 것, 대단한 건 약한 것의 벽이 무너지거나 넘어선 사람이죠. 그게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입니다. 세상 앞에, 태상 같은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거나 꿀릴 이유가 없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자유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성경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체를 밝혀야 돼요. 뭘까요? 자, 제 얼굴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좀 띄워주세요. 18절까지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멈추십시오. 17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이게 새로 지음받은 겁니다. 즉 성경에서 항상 새로운 창조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함께하는 백성들이에요.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지음받은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또 뭐가 됐어요? 새것이 되었도다. 그럼 이 새로운 피조물, 새것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덕목은 뭘까요? 18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놀랍게도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세상과 우리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직분을, 그 직책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새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에게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 지음받은 것이 중요하다는 말 속에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면 그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 나타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보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중심축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거 전부 어떤 사역을 한 끝에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덕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덕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일상의 현장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확대된 삶의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붙잡고 일어서십시다. 첫째는 이제는 정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라는 새로운 고백과 두 번째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새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수많은 믿는 영혼들, 불신 영혼들을 구분하지 말고 우리의 성숙된 품성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며 그곳에 주의 나라가 새롭게 임할 수 있는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대로 드러나는 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죠.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서신체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옳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내 안에 자랑일 뿐입니다. 호흡마저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분초도 잊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제물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돈 벌어오는 걸까요? 용돈 많이 주시는 걸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끼리 화목케 지내는 일입니다.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이 순종이 우리의 일상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와 나라로 순종되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두 달여 동안 오늘 수도권 선교가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손을 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